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요까지 배웠었죠. 철 속의 용질 확산 여기까지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뭐 이 탄소와 질소의 석출,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 변태기구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은 뭐 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철강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 BCC, FCC, HCP와 같은 세 가지 동소체를 가지고 있고, 부피로 생각하면은 제일 작은 게 HCP, 두 번째가 FCC, 제일 큰 게 BCC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변태가 일어나고요, 상변태 도중에 이 부피가 변화하게 되는 걸로 상변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0도, 1390도 정도가 이제 순수한 철에서의 상변태니까 뭐 900도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용 강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탄소 원자들이 고용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BCC와 FCC에서 둘 다 이 팔면체 공극에 잘 들어간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사면체 공극과 팔면체 공극의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 BCC 같은 경우에는 팔면체 공극이 더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고, FCC 같은 경우에는 팔면체 공극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질소와 탄소의 고용도에 있어서는 오스나이트가 페라이트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공부하였고요. 여기에서 이 오스나이트와 그 다음에 페라이트를 비교했을 때 고용도는 오스나이트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소나 질소와 같은 이 침입형 원자들은 굉장히 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침탄 처리나 질화 처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 속에서 어떤 이제 용질 확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침입형 원자랑 치환형 원자를 비교하게 되면은 치환형 원자가 훨씬 더 느리고 침입형 원자가 훨씬 빠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를 비교하게 되면은 페라이트의 확산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페라이트가 열적으로 조금 더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페라이트는 훨씬 더 조금 여유가 있고, 오스나이트는 조밀 충진 구조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확산 계수를 보게 되면 오스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좀 더 느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걸 비교했을 때도 페라이트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감마 아이언이니까 오스나이트로부터의 탄소와 질소의 석출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스나이트에서의 고용도가 굉장히 높았죠. 자, 예를 들자면은 오스나이트 내부에서는 탄소가 2%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페라이트로 오게 되면은 0.02 또는 0.00005 정도로 페라이트 내부에는 탄소가 거의 고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아이언에서 오스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 상변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탄소와 질소가 이 내부에 고용되어 있지 못하고 석출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라는 것과 석출이라는 것이 약간 어떤 상반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 원자들이 내부에 사이사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고, 석출은 자기들이 새롭게 어떤 석출상을 만들면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대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Fe 내부에 탄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탄소가 들어있는 거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이거 Fe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안에 아무리 탄소가 뭐 조금씩 이렇게 뭐 들어있다 하더라도 얘들은 그냥 Fe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Fe 안에 탄소가 있는 형태죠. 하지만 석출되어서 예를 들자면은 Fe3C와 같은 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 화학식에서부터 일단은 이 C라고 하는 탄소가 대표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되어서 아예 새로운 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될 때는 이런 그 내부에 좀 숨어 있다가도 석출이 되면은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단순한 뭐 SEM 정도의 주사전자 현미경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데요. 석출이 되면은 광학 현미경 수준에서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시효에 의한 탄화물의 석출이라는 건데, 시효는 영어로는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이징이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온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만약에 한 200도 정도로 온도를 조절하면은 이 HCP 구조를 가지는 입실론 카바이드라는 것이 석출된다라는 거죠. 석출되는 이유는 더 이상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는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석출은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PPT라고도 하는데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만약에 한 뭐 200도 이상이라고 하면 올스롬빅 구조. 올스롬빅은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었죠. 직육면체. 그러니까 약간 ABC의 길이가 다 다른 직육면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길이가 A,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 그 다음에 이 길이가 C라고 봤을 때 올스롬빅의 경우에는 A와 B와 C의 관계가 서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서로 모두 다른 경우를 우리는 올스롬빅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각도에 대한 것은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모든 각도는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90도여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올스롬빅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스롬빅 구조를 가지는 FE3C, 세멘타이트 같은 것들이 200도 이상에서는 석출이 되게 되겠고요. 이 세멘타이트가 주로 생긴 모양은 이 판상 형태입니다. 그래서 110면은 그 BCC에서, 그죠? BCC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장 조밀한 면이 110면이거든요. BCC에서는.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이 큐빅을 그려보면요. 큐빅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게 좋지 않군요. 생각해보니까. 3차원으로 그려야 되니까. 축에 맞게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물론, 뭐 둘 다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X축, Y축, G축을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오는 게 X축이 되겠고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Y축,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게 G축이 되겠습니다. XY, G축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X축으로 오는 이 방향은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면을 우리가 X, 그러니까 X가 1로 1만큼 오는 거죠. 이 뭐 D를 점선으로 표현해 볼까요? y, z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x축으로 오는 방향은 1, 0, 0 방향이 되겠고요. 그죠? y축으로 가는 방향은 0, 1, 0이 되겠고요. g축으로 가는 방향은 0, 0,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는 방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x로도 오고 y로도 오니까 1, 1,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면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 면. 요 색칠해 볼까요? 요 면이 110 면이 되겠습니다. 110 면이 요 면이 되겠죠. 그렇죠? 110 110 면이 BCC에서는 제일 그 충진 조밀 충진면 제일 꽉차 있는 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11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뭐111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111 방향이면 여기서 요로 오는 방향도 111 방향이 되겠고 또 대각선으로 가는 방향은 다111 방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요 방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X축으로는 뒤로 가죠. 그죠? X축으로는 뒤로 가고 원, 바, 마이너스 위에 바를 붙이죠. Y축으로는 제대로 가고, G축으로는 반대로 가니까, 원, 바, 원, 원, 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고요. 근데 디렉션이니까, 일단은, 괄호는 디렉션 형태로, 이런 대괄호 형태로 쓰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요렇게도 또쓸수 있겠죠. 요런 애들이기 때문에, 색깔이 오히려 저, 검은색으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서 요런 애들 어쨌든 이게 111 컴포넌트죠. 111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요것도 해볼까요? 여기서 요로 올라가는 거 X축 방향으로는 반대로 가죠. 원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제대로 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축 방향으로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바 원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110면에서 요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게 세멘타이트가 이110면에서 요 방향들을 따라서 실제로 방향이 맞는 게 여기 원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원자들 BCC니까. 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요 원자들이 놓여 있는 이 방향을 따라서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COA에 의한 탄화물 석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러면 같이 볼까요? 여기에서 뭐 자, 다이아몬드 피라미드 하드니스니까 이거는 이제 그 경도죠. 그래서 경도 뭐 비커스 경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레시프로컬 그다음에 Interparticle Spacing. 그래서 이거는 그 격자 간의 거리, 뭐 격자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Aging Time at 60 degrees Celsius. 그래서 이건 Aging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영국식으로 쓰는 거죠. E를 붙였으니까. 자, 그럼 Aging 시간에 따라서 경도가 어떻게 되느냐. 경도가 처음에 여기 이 정도였는데 점점 경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어떤 상들이, 석출 상들이 석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석출 상들은 대부분 그 매트릭스, 원래 있던 그 기지 조직보다는 대부분 경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경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경도가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reciprocal interparticle spacing. 그래서 여기에서 온도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얘들이 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서로 간에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즉, 매트릭스 자체가 소프트닝 해진다는 겁니다. 매트릭스에서의 이런 reciprocal lattice가 바뀌면서 격자들의 크기가 원래는 뭐 작은 크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작은 크기로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조밀한 경우가 경도가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부터는, 일정한 요 시점에서부터는 경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 기준으로 해서 이 시점부터는 경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은 다시 이제 백으로 뒤로 돌아가가지고 변태기구 보겠습니다. 변태기구. 자, 변태기구는 뭐냐면은 이 상변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감마에서 알파로 상변태가 변하는 이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감마, 오스나이트에서 알파, 페라이트로 상변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조직이 바뀌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일단 맨 처음에 조직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변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reconstructive, 재조직형 변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변이형 또는 전단 변태라고 하는 dysplasive, 이 두 가지 변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태는 영어로는 transformation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변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이 철강 소재가 다양한 미세 조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동소 변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동소 변태. 여기 동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처음에도 배웠었죠. 여기에 맨 앞쪽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네, 동소체라고 할 때 알로트로프라는 것을 배웠죠. 이거는 이제 같은 원소라고 했습니다. 같은 원소인데 형태가 다른 경우를 동소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동소 변태는 같은 그 원자는 변하지 않겠죠. 철이라고 하는 원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원소는 그대로 있는데 결정 구조만 바뀌는 거죠. 그거니까 이 원자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데 결정 구조가 변하면서 변하는 변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동소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직형과 그 다음에 변이형 또는 전단형이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재조직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직형의 경우에는 자, 결합을 깨뜨린 후 다른 패턴 형태로 재정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봤었던 이런 규칙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서 결합이 깨지는 겁니다. 아예 결합이 원래 있던 모양이 그대로 갖고 가지 않고 자유롭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려면은 이 원자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높여줘야 되는데요. 온도를 높여주면은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들이 손쉽게 스스로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구는 재조직형의 경우는 확산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그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원자 하나하나가 이 확산을 통해 움직여서 원하는 곳으로 간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한 물질 이동으로 인해 형상 변화를 일으키는 전단 성분이 발생하지 않고 체적만 변한다. 그래서 형상 변화를 일으키는 전단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설명은 안 했지만 뒤에 나올 이제 전단 변태에서 나오는 것인데 전단 변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형태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확산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큰 틀은 이 직사각형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조직형 변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단 변태로 가게 되면은 아예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이 삐뚤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고 체적만 그대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이형 또는 전단 변태 같은 경우에는 초기 패턴을 균질하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결정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 번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개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쫙 다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밑에서는 재조직형에서는 확산에 의해서 그냥 자유롭게 원자들이 자기 자리로도 가고 뭐 다른 자리로도 가고 한 건데
이 위쪽에 있는 전단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원자들이 한 일정한 그 간격만큼씩 조금씩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 밀려가지고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쭉쭉쭉쭉 밀려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태된 조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정 구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전체적인 형상도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직사각형이었지만 이거는 아예 변해가지고 이런 뭔가 삐뚤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 자체가 위에 있는 재조직형 오히려 구속적인 것에 반해 이 변이형 또는 전단 변태는 비구속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아예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양이 바뀌게 될 때 이 전체적으로 그 3차원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바뀌는 것은 사실은 변형이 너무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줄을 딱 서 있을 때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라라고 하면은 쉽게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앞에도 있고 왼쪽에 위 그다음에 오른쪽에 뒤쪽에다 뭐 위에 아래도 다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얇은 미세한 판의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 부피가 있는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면은 변형이 너무 많이 일어나야 돼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판의 형태, 이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판상 조직을 우리가 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LATH죠. 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얇은 판상 형태, 뭐 이런 판상의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쭉 길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길게. 자, 그 다음에 원자는 새로운 위치로 일괄적 이동입니다. 일괄적 이동. 그래서 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들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또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일괄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한 칸씩. 물론 이제 이동한 길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거는 많이 가고 맨 밑에로 갈수록 조금씩 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동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괄적 이동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적이다. 눈에 보인다는 거죠. 가시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시간 및 온도 영역. 그러니까 너무 아예 뭐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시간 및 온도 영역과도 뭐 겹칠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재조직형 같은 경우에 진짜로 온전히 이제 확산에 의해서 주로 이제 가는 것이 되겠고 이 변이형 전단 변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단 변태라고 하거든요. 애초에 이 이야기를. 그래서 전단 변태가 발생하면은 아까 뭐 제가 그림을 판을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약간 저는 이런 모양의 판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길게 이렇게 형성되는 아까 그러니까 요런 거가 계속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길게 이렇게 변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단 변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변태 기구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양한 미세 조직들이 있는데요. 물론 미세 조직에 있어서 자세한 부분들은 그 나중에 나올 미세 조직 파트에서 나오겠지만 이 서론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이 미세 조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세 조직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조직형 리컨스트럭티브한 형태, 두 번째는 이제 전단 디스플레시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컨스트럭티브 여기서 재조직형은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Diffusion of all atoms during nucleation and growth sluggish below about the 850 Kelvin.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diffusion of all atoms. 그래서 전체적인 원자들이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뭐 하는 동안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핵생성과 성장이 일어나는 동안에 주로 얘들이 하는 거는 확산이라는 것. 확산이 전체적인 원자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 전단
전단형 같은 경우에는 변이형, 뭐 전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nvariant plane, strain shape, deformation with large shear component, no ion or substitutional solute diffusion, thin plate shape. 자, invariant plane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간섭받지 않는 그러한 면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이 자기만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면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large shear component,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단 성분에 의해서 shear가 전단이 전단 성분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전단 성분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심플한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전단 변태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아, 전단 변형을요. 그러면 전단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가해졌을 때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가해지는 게 전단 변형이죠. 그래서 조금 더 뭐 자세하게 그리자면은 뭐 요런 식으로 가해지면은 나중에 이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게 요런 식으로 틀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전단 변형이죠. 그러니까 전단 변형과 같이 변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단 변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까도 봤죠. 이게 전단 변태랑 같은 거죠. 그럼 스트레스가 일로 가해진 것과 같은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 변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전단 변태가 발생하느냐? 더 이상은 이 앞에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자면 지금은 여기서 감마에서 알파로 변해야 되는데 감마는 FCC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BCC이기 때문에 FCC가 더 이상 안정하지 않고 만약에 BCC로 변해야 된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선택은 이렇게 재조직형처럼 만약에 이 원자들이 하나하나 움직여서 BCC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쭉쭉쭉 잘 밀어가지고 한 칸씩 밀려가지고 BCC의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FCC가 BCC로 변하는 이 변태,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 재조직형과 그다음 변이형 또는 전단형 변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시브에서 중요한 거는 철이나 또는 치환형 원자들이 이제 디퓨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 없이 발생하게 되고 thin plate shape, 굉장히 얇은 판의 형태로 쭉쭉쭉쭉쭉 성장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 이렇게 allotriomorphic ferrite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 오세나이트가 있을 때 이 천천히 생기니까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는 이 grain boundary 부분에서 ferrite가 주로 이렇게 둘러싸듯이 생기는, 그러니까 ferrite는 이렇게 생기고 원래 있던 오세나이트 안에 남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allotriomorphic ferrite라고 하는 건데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idiomorphic ferrite, massive ferrite 이런 것들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perlite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perlite. perlite는 뭐냐면요. 이 더 이상은 그 오세나이트 내부에 그 탄소가 고용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탄소 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그 내부에 있던 FCC 내부에 있던 탄소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어떤 석출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석출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FE3C라고도 하고 세멘타이트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이 세멘타이트인 거죠. 그래서 세멘타이트. 그래서 세멘타이트의 화학 조성이 바로 뭡니까? FE3C인 거죠. FE3C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멘타이트가 되겠는데, 그러면 세멘타이트가 형성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Cooperative growth of ferrite and cementite. 그래서 cooperative, 협동적으로 같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rain boundary 같은 게 있으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ferrite가 성장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cementite가 성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페라이트가 성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멘타이트가 성장하고 또는 페라이트 그 다음에 또 세멘타이트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이런 길쭉한 모양 계속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라멜라라고 합니다. 라멜라 이런 걸 우리 라멜라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쭉하게 형성되는 이런 라멜라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이 디스플래시브. 아마 그 전에 일단 이런 게 폴라이트 이런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죠? 확산에서 만들어지는, 확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디스플래시브는 전단 변태. 그러니까 위드만 스테튼 페라이. 위드만 스테튼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위드만 스테튼이 나오는 순간 뭔가 항상 이렇게 딱 세, 이 단어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삐쭉삐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삐쭉삐쭉. 삐쭉삐쭉. 그래서 위드만 스테튼이라는 거는 항상 삐쭉삐쭉한, 뭔가 이렇게 삐쭉삐쭉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뭐 이렇게 삐쭉, 이렇게 나오는 조직들이 다 위드만 스테튼 페라이트입니다. 왜 위드만 스테튼 페라이트는 디스플레이시브 형태냐? 이 삐쭉삐쭉하게 나오는 게 얇은 판 형태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얇은 판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하면은 삐쭉삐쭉한 형태가 되니까 이게 위드만 스테튼 페라이트 이 형태가 되겠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베이나이트, 에시큘라 페라이트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 베이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으면은 아예 이제 쭉쭉 길쭉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고 마르텐사이트도 사실 비슷한데 마르텐사이트는 극단적으로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퀸칭을 하게 되면 생기는 조직은 마르텐사이트가 생깁니다. 마르텐사이트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 보시면 위드만스테튼 같은 경우에도 carbon diffusion during para-equilibrium, nucleation and growth 여기도 그 다음 베이나이트나 에시큘라 페라이트도 carbon diffusion during para-equilibrium nucleation, no diffusion during growth 그래서 얘는 핵 생성할 때는 diffusion 하는데 growth 할 때는 안 한다 위에 위드만스테튼은 핵 생성할 때랑 growth 할 때 다 그래도 디퓨전 할 수는 있다 라는 것인데 마르텐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퓨전리스 그래서 확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마르텐사이트 변태다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겠지만 디퓨전리스 그래서 확산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리스니까 그래서 무확산이라고 무확산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우리가 무확산이면서 전체적으로 이 변태 자체가 displacive잖아요.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확산 전단 변태. 그러니까 전단 변태는 여러분도 이미 displacive가 전단 변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무확산 전단 변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확산 전단 변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언제든지 다 무확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핵생성이든 뭐 성장이든 무조건 무확산. 이거는 극단적으로 절대로 확산하지 않는. 그래서 뭐 완전히 이거는 쭉쭉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생겨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미세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상변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철강조직은 미세조직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오스네아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변태를 하면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조직형 온도가 낮으면은 디스플래시브형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확산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티브하게 하지만 온도가 낮으면은 확산을 잘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디스플래시브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세조직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는 상변태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미세조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첫 번째 챕터가 다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용 강화와 그 다음에 상변태, 그 다음 미세조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더 자세하게 이제 철학금의 강화에 대해서 할 텐데,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고용 강화니 석주 강화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개념으로만 갖고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시간에는 이 강화 기구를 쭉 다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확실하게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새로운 주제인 철학금의 강화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